Yeah!
하이파이브 해줘. 하이파이브. 여기 하이파이브 해줘. 모르겠어? 내가 하니까 유찬호서 안 무서워. 네? 유찬호서 안 무서워. 아, 안 무서워요. 좋아하던데요. 가던데 막 가져주던데. 아니, 울었어요 원래. 근데 좋아하더라고. 아빠 야구장 가볼까?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 경기 안 남았는데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나 소중한 경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경기인데 오늘 다행히 1회부터 좀 좋은 수비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우리 팀으로 좀 가져오지 않았나 싶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투수들이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. 뭐 비니도 그렇고 뭐 영하, 병헌이 오늘 태견이까지 오늘 투수들이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. 뭐 제가 그 순간에 그 안타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결승타가 됐는데 뭐 한 경기 한 경기 어떤 상황이 오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그 오늘 최선을 다한 게 또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오늘 포트 형 은퇴식 날에 정말 이렇게 좋은 활약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야구 하면서 이제 포트 형이 은퇴식 보니까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그 옛날에 그때 그 시절 낭만 가득했던 그때 시절이 너무 생각 많이 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예. 굉장히 중요한 승부라고 봐야겠습니다. 3분째를 받아쳤습니다. 중견수가 달려나옵니다. 중견수 몸을 던집니다. 중견수 잡았습니다. 완전 눈물 나는 수비를 보여주셨잖아요. 눈물 났어요? 저 진짜 못 참겠어요. 그냥 간절하겠습니다. 예. 저는 항상 플레이할 때 항상 간절하게 하고 있으니까 또 그 순간에 그 공을 잡음으로써 그 공 하나가 공 하나가 정말 중요한 그런 공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박빈 했어 안 했어? 아니 믿어. 알겠어. 알았어. 비니가 원래 내려올 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편인데 좀 무슨 뭐 울다 만 강아지 마냥 눈망울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길래 꼭 막아주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상황이 잘 이렇게 야수형들이 처리해줘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오늘 리버트 은퇴식인데 이렇게 이기는 데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졌으면은 좀 찜찜했을 텐데 이겨서 다행입니다. 그냥 뭐 그동안 비니가 막 7이닝씩 던지고 6이닝씩 던지고 해서 이긴 경기가 많았는데 또 비니도 이렇게 10승 넘게 하면서 이렇게 또 뒤에서 막아주고 해서 싸는 승수가 분명히 다음 경기에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냥 오늘 내가 막아줬다 약간 이런 느낌. 다음에는 이제 내가 나갈 일이 없게 해라 약간 이런 느낌. 오늘 경기가 일단 너무 뜻깊은 경기였고 되게 중요한 경기였잖아요. 아무래도 그 뒤에 은퇴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기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홀드 하는 게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빨리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도 그 전부터 이제 계속 경기를 나가면서 좀 잘 해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아직 뭔가 제가 했다라는 느낌은 없고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. 평소에 홀드 했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. 다행이시다. 작년에 공을 못 받았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. 작년 공 아직도 연락 없죠? 네, 연락이 없어요. 아, 그 10승 공을 쳤습니다. 네. 저 유튜브 봤어요, 작년에. 오, 진짜. 석환 선배님이 말하셨잖아요. 맞아요. 오. 잘한다. 수상 올 줄 알고 일부러 봤구나. 맞습니다. 기분이 어때요? 사실 저희는 못 느껴보는 거거든요. 네? 어떤가요? 왜요? 최다 승. 아, 해냈다? 약간 해냈다? 약간 뿌듯하게. 뭐 저는 그렇게 엄청난 대기록이 아니니까. 에이. 태균이 같은 기록이 아니잖아요. 에이. 하나하나. 4승 2등이죠. 두 번 던질 수 있잖아요. 오! 15승? 하면은? 암호를 짓답니다. 진짜 암호를 짓다. 뭐라고 해야 되냐?
찍고 싶은데. 무슨 비밀이었어요? 네? 무슨 비밀이었어요? 아, 멋있다고. 소리 들려요? 완전 들려요. 깜짝 놀랐어요. 일단 오늘 KT랑 중요한 경기였는데 좀 중요한 상황에 올라가서 잘 맞고 후에도 큰 고비가 있었지만 잘 이겨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또 8회 때 9회 때 유지수맴이 볼배합이나 리드 같은 게 정말 좋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공이 나왔을 때 유지수맴이 그렇게 사인 내주시면은 더 자신감을 갖고 던졌던 것 같고 또 오늘 또 감사하고 고마웠던 딱 볼배합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세이브 한 것 같은데 세이브는 할 때마다 기분 좋은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한 세이브가 1점차 세이브일 줄은 몰랐는데 또 이렇게 한번 1점차 세이브 하면서 좀 더 뭐 성장한 것 같고 또 타이트한 상황에서의 투구도 타이트하지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저와 같이 야구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좀 메시지 쓰는 데서도 KBO 최고 용병이라고 그거는 어릴 때 야구할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처음 봤을 때는 신기한 것도 있었지만 키가 너무 커서 정말 놀랐던 것 같고 또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은 정말 승리로 이겨야지 좀 편하게 볼 수 있고 좀 더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 승리를 지켜낼 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, MTC까지 처음으로 보게 돼서 기분 좋게 본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일단 너무 감사 있게 운 좋게 로테이션이 됐는데 좀 많이 부담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팀이 승리할 수 있게 되어 또 리퍼트 선수가 은퇴식이 더 빛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이제 야수 형들한테 이제 존중이죠. 존중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또 너무 멋있어 보여서 네, 따라하게 되었습니다. 아 너무 와닿았어요. 아 너무 저도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, 저도 그런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. 아 좀 1회 많이 흥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의지 형이 이제 흥분 좀 가라앉히고 다시 해보자고 이제 코치님들께서도 처음 다시 해보자고 해서 좀 잘 풀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모든 흥분과 이제 화가 수빈이 형 호수비 하나로 풀렸습니다. 일단 니퍼트 선수 선배님이죠 사실 선배님한테 이제 일단 같이 같은 팀에서 못 뛰게 된 게 너무 아쉽고 그랬는데 오늘 경기로 이제 같이 로테이션 이제 같이 오늘 선수 등록됐잖아요. 그래서 같은 엔트리에 들었음에 정말 감사하고 저도 이제 꼭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내서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그냥 두산 베어스의 상징이자 롤 모델인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